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전두환 군사 정권과는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두환 군사 정권은 총과 탱크를 내세워서 집권했고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윤석열 사단이 국민 상대로 겁박하고 있고 전두환 정권에서는 하나이가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면 윤석열 검찰정권은 회유와 협박, 피의사실 공표, 영장, 법규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수사는 사냥하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거의 토끼몰이 수준으로 사냥하듯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하듯이 수사하는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수사 신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압수수색영장,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진술 조작 회유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만일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수사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협조했다는 평가를 후세의 역사들은 평가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역할을 제대로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영장을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23년에 보면 영장이 45만 건이 청구가 됐는데 41만 건이 발부가 됩니다. 이걸 국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장 자판기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잘 받아낸 기술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잘 받아낸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제후받기로는 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영장 전담 판사 귀하해가지고 새로운 대봉 뒤에 확인될 수 없는 극시하게 할 수 없는 사실을 넣어가지고 급하게 영장을 발부해달라 해가지고 발부받는 경우 등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도 과연 영장 자판기란 비판을 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장 신문제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 영장을 법실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법실을 수사하겠다는 의지와 소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법농단 수사할 때 영장 기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거의 80% 90%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 기각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법관의 소신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법원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야당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도록 영장을 내주고 김건희 주가주자 허위주가 이러면서 한 번도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법원 검찰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법원은 정말 이것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양승태 더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언론이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저자들이 만들고 있다. 이건 제 한 말이 아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를 두고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사실 흘리고 집행할 때 흘리고 그 후에 영장을 통해서 얻은 것을 흘리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의사실 공표를 얼마나 절망하고 피의사실 공표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백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형에 대해서 법원이 정말 이거 나중에 보도된 걸 수사 기록을 내고 증거 기록을 냈을 때 반드시 그 기사는 영장 증거 목록에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할 정도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그 회유와 협박 진술 주장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군사정권에서 고문과 협박을 얻은 진술을 조서에 담아서 증거를 인정돼서 피의자를 처벌했죠. 현재는 조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유와 협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만호 씨 관련해서는 진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진술 연습을 시켰고 이화영 씨 관련해서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타파를 보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이 만든 유령 리오남
일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진술 조작, 증거 조작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태를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협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검찰이 입건하고 기소도 안 한 상태에서 증거를 내세울 때는 분명히 진술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 법원에서 재판할 때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반드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많이 남용하십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섞인 것을 알고 있었죠. 최근에 그것이 공소장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장을 통해서 검사들이 은연 중에 공범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소장, 일본제 위반한 공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한다는 자세로 반드시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너무나 많이 제출합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대북송금 사건은 2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아니,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사건 모두 합치면 25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 7층 높이라고 합니다. 열 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42일,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으면 420일 걸리죠. 이런 사건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복사비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판사 법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무죄를 하고 싶어도 편하기 쉬운 쪽으로 편한 쪽으로 그래서 유죄 판결문을 쓰려면 쉬운데 무죄 판결문을 작성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키운다. 그래서 검찰이 수많은 증인, FC 사건에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고 이렇게 세 개 사건에서 증거를 수사기록, 증거자료를 무려 25만 쪽을 내는 거 법원도 부담이지만 피고인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재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 이런 등에서 정말 쓸데없는 증거 기록 이런 것은 과감히 쳐내서 피고인들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법원이 이 무도한 수사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도한 수사를 통제하거나 견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법원도 윤석열 검찰 정권과 공범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장님 명심하시고 잘 지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